낭고님이 찾으시던 그 배수 문헌자료 7 임원 16지 다른 말로 임원 경제지라고 합니다. 원문, 원문 도금, 번역문, 조리법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은 한문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도금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밑을 통해서 여기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리대자, 사거핑행, 절삭사오편, 매일편감, 호초사모립, 반밀반수, 문무화전지, 이리여호박색즉, 여장수색위도, 병즉공지, 소리지산자, 부절지, 전과입전, 약예상, 도전법, 단거피이, 옹이잡지, 범초리역수자숙, 칡불손인, 본초강목, 번역문입니다. 큰 배를 취하여 껍질을 제거하고 가로 4에서 5조각으로 자른다. 조각마다 후추 3에서 5알을 5알을 박아넣고 꿀과 물을 동량으로 부어넣고 은근한 불로 배는 호박색이 나고 즙은 장수색이 날 때까지 다리고 즙과 함께 보관한다. 자꾸 신 배는 썰 필요 없이 통째로 넣어 다리다가 다리는데 대략 상도전법과 비슷하고 다만 껍질을 제거했을 뿐이다. 옹이잡지이고요. 일반적으로 신 배는 물을 갈아가면서 끓여 익히면 인체에 해롭지 않다. 본초 강목이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의 껍질을 제거하고 4에서 5조각으로 적당하게 자른다. 배의 후추 3에서 5알을 박고 꿀과 물을 동량으로 부어 배가 호박색이 나고 즙이 장수색이 날 때까지 다려 보관한다. 작은 배는 껍질을 벗기지 말고 통째로 다린다. 신 배는 물을 갈아가며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